자, 책을 저렇게 7, 8권 읽으셨죠? 트렌드 관련 책을. 여기서 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래요. 경험. 경험주의자들, 경험이즈먼들, 혹은 경험한 걸 SNS 미디어에 노출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저는 SNS의 본질 중에 하나가 노출증과 관음증 환자들의 향연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관음보다는 노출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경험, 공유, 이런 쪽의 어떤 메가 트렌드들이. 경험이 중요하다가 메가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게 메가 트렌드라고 이 책에서 얘기해요. 표현이 그렇게 후지지 않아요?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의 고도화와 SNS가 그 배경. 안에 있는 내용들은, 예전에 뭐 소유냐, 향유냐, 몸이 답이다, 이런 이제 자그마한 트렌드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황영 어떻게 보시는지, 문피나. 소유에서 경험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몇 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나오면서부터라고 생각해요. 자, 알타미라 동굴 벽화. 거기 소그림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구석기인이 그린 그림이잖아요. 소를 왜 그렸겠어? 나 저거 먹었거든. 나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둔 거죠. 나 이딴만한 소 잡아서 먹었어. 제가 생각하기에 예전에 석학들도 같은 이유예요. 괴테가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괴테가 그 책을 왜 썼을까? 독일 사람들한테 나 이태리 갔다 왔어. 너네 못 가봤지. 이거야 사실은. 소유에서 경험이 메가 트렌드일 것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컬처야.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거니까 인간의 본성을 계속 자극하는 것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본 거고 나는 뭐 소유에서 경험으로 할 때마다 우리 어릴 때 읽었던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좀 싼마이스럽게 말씀드리면 소유에서 경험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걸 소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죠? 경험은 내가 안 사고 빌렸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트렌드를 관통하는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인 경제 상황과 밀접한 경험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성장 시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자체가 확 줄어요. 무리해서 살 돈이 없는 거라. 그럼 경험만 해도 그것도 하나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렌탈 서비스가 나오는 거고 공유 경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맥락에서 하나 하나만 잔소리를 또 드리면 저 마케팅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벤치마킹 뭐 베끼기 있지만 특히 소셜미디어가 잘 되면서 뭐 이런 브랜드 닮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막 나와요. 매우 존경스러운 브랜드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스타야 서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책을 파는 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파는 거고 거기 갔더니 구성이 이렇고 뭐 책을 한 게 아니라 주제별로 여행이 이렇고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는 건 어떤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한 브랜드의 성공한 후의 모습을 베끼는 게 아니에요. 이 브랜드가 지금 같은 성공을 일으킬 때 어떤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고 그걸 짧게 압축적으로 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치타야는 그러면 왜 어떻게 성공했냐 이거지. 치타야가 처음에 오프라인 서점을 시작한 거예요. 그죠? 전체적인 장기 저성장이 오니까 선택과 포기의 생활미학이에요. 사서 소장해서 읽을 만한 책 옛날 같으면 다 샀다고 쳐요. 이제 그런 책 말고는 막말로 살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여하는 거예요. 대여. 비디오 대여하고 만화방 대여하는 그런 걸로 스타일은 성공한 거예요. 소유가 아닌 경험. 그리고 나서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훨씬 멋있게 오프라인에 멋지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판다 그러고 그것만 따라해서 그럼 우리도 그 서점을 그렇게 크게 만들고 라이프스타일 파는 거로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야 서점에 대해서는 저는 성공한 지금 모습에만 주목해서 막 멋있다 떠드는 게 아니라 얘네가 어떤 식으로 성공했고 그 성공하는 그 과정에는 어떤 경제 상황적인 맥락이 작용했는지를 보지는 못하면 겉모습만 꾸밀 뿐이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형, 제가 아까 저기 있는데 그 조용필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마 아주 초창기부터 벤츠를 타셨어요. 젊은 시절에 한번 사고가 나서 큰일 났는데 벤츠 때문에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벤츠만 타세요. 애들한테 조용필 선생님을 벤치마킹을 하면 이 새끼 차만 벤츠부터 바꿨어. 벤치마킹을 했더니 벤츠. 실제로 조용필 선생님이 왜, 뭐, 그것도 약간은 굴하겠습니다만, 뭐, 폭포에서 피를 몇 번 토할 정도로, 뭐, 목소리를 갈고 했다잖아요. 그거를 그 양반이 5번 피를 토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2번만 토하고 될 수 있을지를 보고, 공부하고 하는 게 벤치마킹이지, 기획사 체리고 벤츠부터 사는 게 벤치마킹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다시 좀 돌아올게요. 소유에서 경험으로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공유 경제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유가 중요한데요. 제가 좀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박사과정 수료 박수 서박수지 않습니까? 석사 논문을 저는 썼어요. 두 분은 아마 논문을 안 쓰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딱 편집 각이야 이건. 선생님 주제가 네. 노출증과 가늠증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상에서 사람들의 노출의 욕망과 관음의 욕망 거기에 인정 욕구를 해보고 싶었는데 주제가 너무 어렵다고 지도 교수님이 너 이거 못한다고 그래서 포탈 사이트의 퍼스널리티와 어쩌고 이런 걸 했는데 그때도 사실 생각을 해봤더니 동굴벽화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어렸을 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친구들 집에 오라고 그랬거든요. 딱지 막 이런 거 사실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게 이노우의 심필사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인스타에 올리고 페북에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만약에 제가 30년 전이었으면 친구들 오라고 그러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받았다고 자랑을 하겠죠. 이 자랑의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아까 문피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트렌드라기보단 더 큰 인간 기저의 본성적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소유에서 경험으로 하는 그 메가 트렌드 맥락하고 이걸 얘기를 하면 소유하면 내가 그냥 필요할 때 보면 돼. 자랑스러워. 그리고 나 친한 사람은 보여줄 수도 있고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은 원칙적으로 그러지 못하잖아요. 휘발성이 있잖아. 한번 에어비앤비로 1박에 만약에 100만 원짜리 멋있는 걸 했어. 그게 자꾸 찍어대는 거 아니야? 그게 이 얘기예요. 미디어, 커뮤니티 툴이 발전하니까 소유는 직접 경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경험한 거는 직접 경험이 한번 하고 끝나는 건데 이제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인정 욕구와 결부돼서 한번 경험했던 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 번의 직접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간접경으로 막 전달돼요. 소유하진 않았지만 소유에서 올 수 있는 이 인정 욕구가 다르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발전했거든요. 제가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소유에서 경험으로라고는 하지만 경험을 소유하는 시대인 거죠. 맞죠. 경험을 소유하는 시대 너무 좋고요. 좋아요. 제가 실제로 아주 살아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어떤 친구가 형, 저 폰 좀 볼게요. 사진첩을 쭉 보더니 형, 이 사진 나 줘. 이거 나 인스타에 올리게.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 남의 사진을 지 경험인 척 인스타에 올려?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남의 경험까지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여기 마케팅하는 사람이나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똑같이 어딜 가서 음식점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찍은 사진보다 문피가 찍은 사진이 좋아. 아 그럼 그 사진 내가 쓸게요. 이거는 충분히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으니까. 아무리 그 소셜미디어의 그 맥락이라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남의 소스를 쓰는 거는 1번 도둑질이고요. 2번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표절하는 나쁜 새끼가 되는 거예요. 아, 저보고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위치가 이렇게 되니까. 소셜미디어 확산 가능성, 복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윤리적인 잣대가 필요하다.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개인화된 미디어에서 컨텐츠를 올리는 건 아까 홍 서장 얘기한 대로 본질적인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징징거리는 거, 하나는 잘난 척하는 거. 극단적으로 그 두 개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 미디어에 올리는 건.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징징거리더라도 잘난 척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클래스, 경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 제일 짜증나는 메시지가 뭐냐면 밑도 끝도 없이 오늘따라 사람이 싫다 이런 거 올리면 보면 나 친구 끊고 싶어요. 두 번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오늘 내일이 잘 먹었어요 이러면서 뒤에 샤넬백 솔직하게 샤넬백 득템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영생하고도 관련된 건데 저는 올리는 게 다 개인 미디어니까 내가 올린 거 뭐 어떠냐고 얘기하는 게 가장 멍청한 변명이라 생각해요. 소셜미디어 올린 글은 디지털 타투다라고 정의해요. 타투 문신은 지워지지 않아요. 이 컨텐츠 머리에서 지워도 구글에 남아있어요. 경력관리니 무슨 캐리어 패스니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술 처먹고 쓴 거 SNS 메시지 일단 지우세요. 그게 자기 브랜드 시작이에요. 난 맨날 술 마시는 거 올리는데? 그거는 술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거는 술 취해서 아무 말을 한 게 아니라 술 먹는 거 자체가 콘텐츠인 분이고 다른 거고. 네.